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지만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빈츠 리서치는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 규모가 2018년 91억 달러에서 6년간 연평균 12%가량 성장해서 2024년에는 178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에스테틱 시장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기가 딱 도래했을 때 의료 미용기기 업체 봐야 된다라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딱 네. 실적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네. 사람들이 지갑은 닫는데 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꾸준하게 좀 돈을 쓰나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이 수출되고 있는 주요 지역이 네. 선진국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선진국의 소비 지출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같이 말씀드린 게 네. 미국에서 고용 지표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잘 벌고 있는 선진국 단에서 소비가 쉽사리 줄어들까 생각해보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미, 제가 미라고 썼는데 미국 아니고 미용입니다. 네. 미용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K미용의 프리미엄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숫자가 지금 실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3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예요. 미용 네. 업계에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매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이유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강도, 지금 긴축의 강도를 조금씩 늦추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PI 통해서요. 물론 12월 13일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11월 CPI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요. 그전에는 12월 1일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연준이 말하는 2% 물가에는 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뭐죠? 피크아웃. 네. 이게 기대감이건 실망감이건 일단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기울기가 꺾인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런 고성장주 이런 곳들로 다시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이동을 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별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거 단순히 그냥 고성장주인가요, 미용이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이런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한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좋게 나온 거예요? 네, 실적을 네. 잠깐 이제 보게 되면 네. 실적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작 중요한 건데 네.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클래시스가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또 달성을 네. 했습니다. 50%가 넘어요. 이런 것들의 기반이 뭘까요? 여러분들 장비만 계속 신규로 내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기업의 장비를 샀다. 라고 했을 때는 뭐죠? 네. 소모품이 계속 나간다는 네.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나왔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로닉도 잘 나왔고 거기다가 네. 뭐 이루다, 비올, 거기다가 네.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전부 다 실적들은 잘 나왔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해 주실까요? 네, 또 탑픽을 골라야 되네요. 네, 다 좋은데,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제이시스 네. 메디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은 신제품 출시, 거기다 소모품 지속 매출로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확보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경기 둔화 상황, 인플레이션이 좋아져서 소비를 할 여력들이 더 생긴다. 네. 그러면은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도 더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했어요. 거기다 초음파, 고주파, 하이프라고 하는데 이쪽에 포텐자 장비가 실적을 추가적으로 개선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추세에다가 선진국 쪽에 나가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크게 꺾일 일 없이 네. 성장을 지속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가격은 현재가부터 한 7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네. 만약 기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목표가는 1차 8,200원 매물대 돌파하는 거 보고요. 네. 2차로는 9,5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나눠봤는데요. 제이스 메디칼 외국인이 3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